네, 앞선 영상에서 인스타 360 스튜디오 2023의 화면 구성과 각각의 메뉴들의 특성을 함께 보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편집 화면인데요. 이 기본적인 편집 화면은 동영상일 때 이 화면입니다. 프리캡처에서 보시면 이게 자, 360 소스가 그대로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화면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뷰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머지 다 설명을 했으니까 편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부분과 함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16대 9가 가장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왜냐하면 스튜디오로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소셜 네트워크의 SNS에 영상을 올릴 의도가 아니라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뭐 트위치나 이런 곳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16대 9로 잡혀 있고요. 이 16대 9도 클릭을 해보시면 1대 1, 9대 16, 4대 3, 2.35 대 1을 지원을 합니다. 1대 1, 9대 16, 16대 9, 4대 3, 2.35 대 1. 네, 2.35 대 1은 기본적으로 그 시네마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16대 9를 많이 사용을 해요. 16대 9가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을 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점이 쪼르르르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마우스만 올려놓고 이렇게 이 노란색 선인가요? 주황색 선인가요? 이게 움직이게 되면 이 영상에 기본적인 썸네일이 나오는 거예요. 요 위치에. 그래서 이 썸네일을 보고 아, 내가 편집점을 요쯤에서 편집을 해야지 하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 마우스를 끝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여기 작은 바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건 요렇게 끌고 오시면 자, 영상이 여기 앞에도 있는데 앞에도 있는데 자, 타임라인 바가 안 가집니다. 가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안 넘어가져요. 자, 이건 자, 영상의 시작 지점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르기의 기능과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끝부분에서도 똑같이 요걸 잡고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도 이렇게 분명히 영상은 있거든요. 영상은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타임라인이 더 이상 안 넘어가요. 물론 마우스는 넘어가지만 그래서 이건 내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 자르기 개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영상을 편집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자, 여기 플러스 표시를 보시면 키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은 커맨드 키를 누르고 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요 나타난 부분 나타났어요. 그죠? 요 나타난 부분은 실제 현재 키프레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런 수평각도와 요런 수직각도와 요런 롤 각도로 영상이 이미 잡혀 있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 POV 제어라고 해서 기본적인 화각이 75도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곡 제어도 약 한 0.6으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걸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키프레임에서 요걸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키프레임을 잡은 요 부분에서 화면 보여지는 화면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건 좌우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이건 위아래 그리고 요건 자, 요렇게 화면에 요렇게 자, 수평 회전이 이렇게 바뀝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화면을 요렇게 자, 요렇게 뒤집어 놓으면 자,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키프레임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영상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거고요. 이건 내가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원래 00에 맞춰놓으면 여기가 비탈길이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약간 그래도 글씨가 반듯하게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각을 조정을 해주시면 반듯해지는 거고요. 자, 화각은 자 이걸 조절을 하시게 되면 와 이렇게 되게 이상해지죠. POV 화각인데 이 POV 화각은 이걸 조절을 해보면 줌인 줌 아웃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줌인 줌 아웃의 효과.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어한렌즈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클릭을 해보시면 디폴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 왜곡도 움직여보시면 자 센터값보다 화면의 좌우 끝부분이 바뀌는 건데요. 네, 말 그대로 점점 더 어한렌즈의 느낌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두 개의 설정 POV와 이 왜곡 제어는 얼마나 어한처럼 보이게 하느냐 아니면 플랫으로 보이게 하느냐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디폴트로 기본값 설정 기본값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값 설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크리스탈 볼 타이니 인성 내추럴 뷰 내추럴 뷰가 제가 플랫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과 어한 느낌의 플랫과 어한 느낌은 보시는 것처럼 플랫은 이게 광각 느낌이 안 나요. 가장 일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의 화각으로 보여주는 건데 어한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양 끝에 왜곡이 발생을 하면서 좀 더 광각으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추럴 뷰에서 왜곡을 바꿔주면 네 어한 렌즈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바꿔주시면 네 그래서 이 효과를 잘 이해를 하셔야 기본적으로 이 키프레임을 찍었을 때 내가 요 화면이 어떻게 보이게끔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는 여기 56도 스카이워크로 키프레임을 제가 찍어줄 거고요. 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저는 이렇게 바로 시선을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얘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얘가 피사체가 화면 가운데 오게끔 하고 키프레임을 탁 찍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제일 앞쪽으로 축 가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자 화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이 근데 이렇게 바뀌는데 잘 보시면 제가 움직이면서 얘를 피사체를 여기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을 잠궈놨어요. 방향을 잠궈놨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했던 거랑 좀 다르게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방향 잠금을 꺼두고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보면 키프레임을 잡았던 화면이 보이고 가볼까? 자, 키프레임으로 설정을 했던 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보면 약간의 왜곡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키프레임이 아까 앞선 영상에서는 키프레임이 정확하게 딱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키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방향이 잠금 기능이 켜져 있으면 영상이 조금 다르게 돼요.
자, 제가 이미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키프레임을 잡아놨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잡아둔 거대로 영상이 나오지가 않고 방향 잠금에 맞춰서 진행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화면의 앵글을 변경을 하는 형태로 편집을 하실 때는 이유 불문 방향 잠금을 꺼두셔야 이걸 원하는 앵글로 맞춰서 계속 바꿔서 편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싫다. 나는 방향을 잠그고도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요 키프레임을 델키로 지워주셔도 돼요. 왜 안 지워지지? 지워줘야 되는데. 자, 요 키프레임을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 타임라인에 바가 오고요. 여기 X표가 보이죠? 요 X표 탁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나는 이렇게 하는 거는 싫다. 그러면 자, 키프레임 자체를 지우시고 요거 좀 더 자연스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간다? 키프레임 옆으로 보시면 심층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층 트랙을 한번 탁 눌러줄게요. 그러면 마우스 좌우 클릭 드래그하여 추적 타깃을 선택하거나 자동 식별된 타깃을 직접 선택하여 트래킹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 타깃? 자동 타깃? 화면이 안 돌아가네요. 그러면 제가 트래킹을 예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타켓 중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딱 클릭을 해주시면 트래킹할 타켓이 정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 끄게 되면 방향을 잠그시면 타켓이 정중앙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정중앙에 놓는 걸로 하고 제가 타켓은 방향 잠금 펴놨나요?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적 시작. 자, 타켓이 트래킹을 하는데 타켓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트래킹이 풀립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풀려요. 이 부분이 왜냐면 제가 이만큼 걸어왔기 때문에 피사체에 걸어놨던 타켓팅이 풀리는 겁니다. 풀리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는 건 나름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방향 잠금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방향 잠금을 켜두면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트래킹 되는 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트래킹. 네. 자, 방향 잠금을 켜주면 네, 트래킹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향 잠금이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건 트래킹을 하건 피사체가 가운데에 오는 걸 원한다면 방향 잠금은 꺼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보시면 이게 드래그해서 보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게 다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풀렸다. 드래그해서 트래킹을 한 범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 자,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좀 멈칫하면서 주정주정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타임라인을 잘라주기 형태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으로 이렇게 보내보면 내가 잘라내기 시작한 부분부터 영상이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왔고 자, 이렇게 걸어가는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화면이 전환이 되고 싶다면 자, 이렇게 방향 전환하시고 여기가 정 가운데로 오면 되거든요. 여기에 키프레임을 탁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좀 자연스럽죠. 자, 여기서 트래킹으로 따라가다가 키프레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뭔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갑자기 확 도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지우고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자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키프레임 한번 탁 찍어주시고 이게 너무 가까운 데서 키프레임을 한번 더 찍어주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옆으로 좀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끔 키프레임을 탁 찍어주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바뀔 겁니다. 가볼까? 손나 그렇죠.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약간 조금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뭔가 특이한 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카이워커 56도를 좀 트래킹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 키프레임으로 왔던 부분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키프레임에 딱 맞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키프레임을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또 트래킹을 해줍니다. 트래킹 탁 눌러주고 자 요 56도 스카이워커를 딱 드래그를 해서 잡아요. 그리고 이걸 요 상태로 트래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적 딱 시작을 하면 자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얘가 카메라가 그죠? 자 여기서 중지를 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트래킹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360 스튜디오로 편집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편집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걸 좀 그래도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고 싶으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자 보세요. 트래킹을 그냥 바로 걸어버리면 피사체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가운데로 옵니다. 아까 정중앙에 정가운데에 두는 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이게 가운데로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트래킹을 지우고 자 자연스럽게 내가 저쪽으로 시선이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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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이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트래킹을 쓰는 것보다는 프레임을 추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프레임을 추가를 한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타임라인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6분 20초짜리다 보니까 키프레임이 막 되게 막 오밀조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요 구간에 키프레임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숫자 2가 찍혀 있습니다.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거에서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좀 갖고 갑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좀 갖고 가면 밑에 여기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바가 하나 더 생겨요. 드래그를 해보시면 자, 요 부분에 벌써 키프레임 이만큼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가 다시 또 한번 보는 거죠. 영상 편집은 생각보다 굉장히 노가다 삽질입니다.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조금 빠르게 전환되는 감이 있는데 이게 점점 피사체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키프레임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또 옮겨줄 수 있습니다. 옮겨놓은 상태에서 이게 너무 급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재밌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자, 왜곡을 좀 줘보겠습니다. 왜곡 요만큼 왜곡을 시킬 거예요. 다가가고 있는데 줌 원 렌즈에서 조금 더 왜곡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왜곡 조금만 왜곡을 줄게요. 왜곡을 줬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왜곡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곡이 생겼어요. 왜곡이 없어요. 왜곡이 생겼어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근데 대신에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영상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처음에 피사체를 바라보고 나는 다가갔는데
네, 왜곡을 줬기 때문에 다가갔는데 왜곡을 주면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피사체의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요걸 조금 전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기 이제 달리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달리라는 건 이게 그 레일이 있는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레일이 있고 이 레일로 수평으로 이렇게 다가가느냐 멀어지느냐 그걸 달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달리 줌과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달리 줌과 달리 아웃, 달리 인과 뭐 요런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가가면서 피사체한테 거리가 점점 다가가는데 이 줌을 넓게 광각으로 잡아주게 되면 다가가는데 광각으로 점점 배경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피사체는 다가오는데 주변에 이 풍경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피사체가 역동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이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조스에서 처음에 평화롭던 해변에 조스가 나타나는 장면에 남자 주인공에게 적용이 된 효과가 달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달리 효과가 적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요거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면서 효과를 좀 더 과도하게 한번 줘볼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는가? 자, 왜곡을 좀 더 줄 겁니다. 좀 더 주니까 이게 벌어지네요. 이제 그 크리스탈 볼처럼 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요 정도만 주고 자, 요때는 요렇게 최대한 왜곡을 주면서 크리스탈 볼이 아니게끔만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끝에 이렇게 나오는 경계를 보면서 요게 최대치네요. 자, 요렇게 하면 자, 영상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는 거긴 한데 느낌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 저 다가가고 있는데도 제가 안 바뀌고 더 다가가고 있는데도 이제 왜곡이 되면서 뭔가 이 도로 자체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사체가 지나가면 좀 자연스럽게 다시 이 올라가고 있는 산책로로 시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을 옮겨줍니다. 근데 시선을 옮겨줬는데 이미 이게 엄청나게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주고 기본값 어한렌즈로 돌려주고 내가 걸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약간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보고 편집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스카이워크가 보이고 지나가면서 자 다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 누가 자전거를 막 타고 내려와요. 자 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뭔가 좀 요 사람을 조금 부각을 시켜서 뭔가 효과를 좀 주고 싶다. 재미있게 원래 이거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여기를 키프레임 딱 찍어주고 요걸 타이니 행성으로 바꿔줄게요. 타이니 행성으로 바꿔주고 요 사이즈 충분하겠다. 요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저 부분도 그냥 타이니 행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싹 바뀌어주면 방향이 바뀌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니까 자 요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 이게 타임라인을 조금 움직여 볼게요. 이 사람이 나를 지나가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도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키프레임도 이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는 위치쯤까지 옮겨놓을게요. 옮겨놓고
옮겨놓고 요 사람이 지나갈 때 요쯤 지나갈 때 방향을 돌려버릴 겁니다. 이렇게 쑥 이렇게 저는 앞으로 가지만 카메라는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탁 찍으면 자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자 볼까요? 자 뭔가 되게 막 역동적으로 바뀌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너무 앞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뭔가 좀 너무 급하게 바뀌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멀리에서부터 바뀌게끔 하면 돼요. 따라가게끔. 한 요쯤까지 타임라인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키프레임을 꾹 눌러서 손가락을 조절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멀어져 가는 걸 저는 봤으니까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원 렌즈 사이즈로 다시 돌아오게끔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자, 벌써 초반인데 이미 키프레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다시 이제 편집된 부분을 한번 보면 가 볼까? 손나. 뭐야 저 사람. 자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 사람 지나갔으니까 뭐 더 이상 저 사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경치가 화면에 오른쪽 왼쪽 지금은 오른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오른쪽의 경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서 키프레임을 한번 탁 찍어줍니다. 제가 돌린 방향이 중요해요. 왜냐면 360 카메라가 이 스튜디오 기능이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마우스로 이 영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렸는지를 인식을 합니다. 키프레임 찍을 때. 그래서 자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른쪽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왼쪽으로 돌렸어요.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탁 놓고 키프레임을 딱 찍으면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았고 그걸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네, 인스타360은 여러분 앱을 잘 쓰시면 앱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집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카메라 인스타360 카메라 남들 되게 잘 쓰던데 나는 왜 이게 어려울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올라가던 걸 이렇게 화면을 단순히 돌려서 보는 것 생각보다는 약간 좀 별로다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타이니 행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느낌이 괜찮을까요? 심심하던 영상이 네 영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돌아갔고 정말 뭐야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 다시 소행성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소행성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좀 더 빨리 전환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다시 키프레임이 좀 더 크게 보이게끔 타임라인이 좀 더 넓게 보이게끔 바꿔주고 이걸 조금 빨리 바뀌게끔 전환해 주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빨리 바뀌나?
그래도 약간은 걸어가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이걸 야 좀 더 옮겨서 요만큼은 그냥 걸어갈 거예요. 그냥 걸어갈 거예요. 너무 확 바뀌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걸어가는 걸로 그럼 여기서 탁 놓고 원렌즈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뭐야 저 사람 하고 보고 아니다 조금 더 한 요정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원렌즈로 바꿔줄게요. 원렌즈로 아유 크리스탈 볼이 아니고 원렌즈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뭐야 저 사람 바람을 맞으면서 수행성 모드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수행성 모드로 잡아줘도 되지만 요거보다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럼 걸어가는 방향으로 위치를 바꿔주면 자 다시 저 사람 뭐야 하고 다시 저는 저렇게 갈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행성 모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수행성 모드로 이렇게 가는데 자 수행성 모드로 가는데 걷는 속도가 사람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죠? 빠르지가 않아요. 수행성 모드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너무 천천히 걸어간다. 일단 그러면 키프레임 딱 찍어줍니다. 딱 찍어주고 사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기능이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페이드 슬립 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항상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되게 길어요. 그죠? 되게 막 천천히 걸어가니까 수행성 모드라서 나름 효과가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천천히 걸어가요. 그러면 이걸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조절해 주고 싶은 부분쯤에 타임라인에 이 메인바를 두고 오른쪽에 타임 시프트를 누릅니다. 타임 시프트는 눌러져 있는 부분에서부터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타 그리고 타임 시프트의 속도가 자 보세요. 선택이 되면 여기 빨간 부분이 생겨요. 이 빨간 부분을 탁 클릭을 해주면 이게 큰 화면으로 크게 선택이 되면서 여기에 곱하기 2가 되어 있죠. 요걸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움직이면 1배 아니면 더 느리게도 할 수 있어요. 어머나 그죠? 어머나 자 기본은 2배속인데 요걸 더 빨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6배속 64배속 64배속은 너무 빠르다. 32배속 또 빠르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저는 16배속 하겠습니다. 16배속 자 16배속 하고 탁 얘를 내려놔 주면 이제 이 영상은 16배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간이 자 보시면 그리고 자 16배속으로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스타360은 여러분이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하나하나 효과를 적용하면서 해보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 효과를 적용하는 것도 자 적용된 부분을 다시 원래는 예전엔 이렇게 그 효과 적용된 구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변경하는 게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점점 개선이 되면서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다가가는 게 보여야 되니까 또 화면 앵글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 편집했는데 이게 전체 5분 49초 중에서 지금 딱 56초 부분을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영상 편집은 항상 무한 반복입니다. 편집한 거 보고 편집한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상한 거 찾고 뭔가 더 좋은 부분이 없는가 생각하고 프리뷰 보고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이거 너무 갑자기 훅 늘어나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네. 자, 그러면 이상하면 또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차라리 좀 더 멀리 걸어오는 게 낫겠네. 좀 더 멀리 걸어오는 게 낫겠고, 좀 더 다가오는 게 낫겠구나. 좀 더 다가와서 저기가 보이게끔. 자, 너무 훅 바뀌는 거니까 너무 훅 바뀌지 않게 아까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놔주고. 요것도 좀 더 멀리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이것도 그러면 저것만큼 거리를 띄워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바뀌려면 좀 더 띄워줘야 되겠네. 자,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스페이스바. 자, 56도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조금 더 56도 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약간 더 56도 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진행 방향이 안 맞아요. 일단 진행 방향에 맞춰 놓고, 자, 56도로 좀 더 다가가면서 이게 다가가는데 생각보다 되게 멀리 있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찍어 주고, 자, 줌인 줌아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근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당기면 되게 이상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추럴 뷰로 당겨주는 게 더 낫습니다. 내추럴 뷰로 당겨주고 왜곡은 없고 조금 더 당겨주고 75도까지 바꿔야 되겠네. 75도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쫙. 아니, 요런 공급이 좀 다르게 나타나겠지. 자, 충분히 거리를 두고 요걸 조정을 해주면 이게 점점 다가가지만 더 빨리 다가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56도가 자, 보시면 이렇게 다가갔는데 56도가 거리감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것도 좀 재밌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고 요쯤에서 화각을 자, 원렌즈 뷰로 바꿔주면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달리 효과입니다. 분명히 다가가는데 피사체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점점 광각이 되면서 양옆에 배경들이 늘어지면서. 자,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어딘가에 여행을 가서 풍경을 보여줄 때 조금 더 그 풍경의 느낌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1분 30초예요. 대충 효과의 적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볼 필요 없겠죠. 이렇게 돼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전방을 보고 전망대를 보고 와 56도다. 그리고 56도로 다가가면서 다가가니까 섬 주변의 바다 풍경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 56도도 부각이 되고 아 이게 정말 바다에 외로이 서 있는 56도 섬이구나. 그리고 전망대도 보이는 형태로 여기까지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편집을 뒷부분까지 다 보여드리면 굉장히 내용이 너무 길어서 힘들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인스타 360 편집 앱을 사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효과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효과가 더 극대화 되게끔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제가 리뷰했던 부분들은 인스타 360을 전혀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제가 리뷰했던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 카메라니까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 제가 만든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인스타 360 카메라로 재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스타 360 처음 입문자들을 위한 안내서였습니다.